그렇죠. 중요하죠. 자, 많이 하겠습니다. 베트남 워리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메시와 호나우지뉴를 좀 약간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포메이션을 바꿨기요. 한번 보죠. 자, 들어왔어요. 아, 측면에서 바로 등 돌리면서 슈팅. 장리 과감하게 쳤고 도수한테 찔렸어요. 야, 이게 전략인데요. 아, 한 골도. 지금 이제 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에요. 딱 지역 수비로 촘촘히 지금 잘 채워놓고 있어요. 스피드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잘 쳐서 지났어요. 아, 이거 잘 봤는데요. 그러니까 이걸 원한 거거든요. 사실. 2대 2입니다. 너무 잘 봤었고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뚫렸기 때문에 뒷공간 내줬기 때문에 마음 급하게 수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. 힐플리까지 네. 한 번 더. 골입니다. 와. 리옹 이디지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중요한데요. 메시. 네. 자, 메시 측면이고 피었어요. 자, 여기서 때려줘. 슛. 감아서 바로 골문을 흔듭니다. 네. 굉장히 잘하는데요. 이렇게 패스 길목을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. 예. 뭔가 메시가 공격을 들어오면서 골각을 좀 차단하자. 네. 이런 생각의 수비였었거든요. 예.